네, 진료 행위의 산정 기준, 치주 치료랑 보철 치료 파트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16번 문제. 다음 진료 내역 중에서 9월 20일 진료 시 시행한 치석 제거 횟수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치석 제거 횟수를 물어보는데요. 문제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 날이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한 번씩 욱신거려요. 그래서 오늘 전학 치석 제거를 시행하고 다음번에 10번대 구치부에 치근할 택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월 10일 날 다시 오셔서 10번대 치근할 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셨냐를 한번 보시면 9월 20일 날 오셔서 지난번에 치료 후에 괜찮았다가 최근에 다시 잇몸이 부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구강 상태가 또 많이 안 좋아지셔서 스케일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학 치석 제거를 다시 하고 다음번에 오셔서 잇몸 치료를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9월 20일에 치석 제거의 횟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일 부위 전학을 한번더 하신 거니까 치석 제거 동일 부위 재시행 기준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석 제거뿐만 아니라 활택술과 소파술, 그리고 치은 박리 소파술까지 같이 한번 동일 부위 재치료 시 산정 기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치석 제거 가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100%가 인정이 되고 3에서 6개월 50%, 3개월 이내 재시행 시 드레싱으로 인정되는 것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릿속에 암기를 하셔야 시험장에서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활택술과 소파술은 동일하게 3개월이 지나면 100%를 인정하고 1에서 3개월 사이에 다시 하면 50%, 1개월 안에 다시 하면 치주 후첫 치료 인정된다. 박리소파술은 조금 남다르게 6개월이 지나면 100%, 6개월 이내면 무조건 50%를 다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아까 치석 제거 가, 전학 스케일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50%고 6개월이 지나야 100%인데요. 문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전학 스케일링을 했고 9월 20일 날 전학 스케일링을 하셨으니까 4개월하고 약 20일 정도가 지났죠. 그러면 3에서 6개월 사이에 걸리게 되니까 동일 부위 재시행 기준에 따라 50%만 인정하겠네요. 자, 그러면 전학 치석 제거의 횟수가 6인데 50%만 잡아야 되니까 6의 절반인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시나요? 가끔 이런 유형으로 해서 치석 제거 재시행 또는 치근할택 치주 소파 재시행 관련한 문제 또는 횟수가 몇 개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공부하시고 시험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17번 문제는 치은 박리 소파술에 대한 문제네요. 치은 박리 소파술은 자주 하는 원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힘들게 진료하시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치주 소파술까지만 하시고 박리 소파는 거의 하지 않는 원장님들도 계시죠. 자, 박리 소파술을 잘 보지 않는 치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가볍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조골이 많이 녹아 있고 잇몸 쪽에 많이 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치주 판막을 절개 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은 연하의 치석을 저렇게 긁어내죠. 자, 그리고 나서 치석 제거와 함께 염증 조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바로 봉합을 하면 치은 박리 소파술 단순한 게 되고요. 간단이라고도 얘기하죠. 세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벌을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치조골들을 다듬어 주고 있는데요. 골성형과 삭제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골성형 삭제를 동반한 다음에 다시 봉합을 했다라고 하면 치은 박리소파술 복잡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건 어떻게 했고 복잡한 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구별하시면서 박리소파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치주 치료는 3분의 1 악당 산정입니다. 대부분의 치료가 그렇죠. 박리 소파술도 역시 3분의 1 악당 산정이고요. 초진에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박리 소파술보다 아래 단계인 전처치를 한 가지라도 하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스케일링을 하고 박리 소파 또는 활택술을 하고 박리 소파 이런 식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죠. 마취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치주 수술이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시술 당일에 치준항 측정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엑스레이 촬영이 동반되거나 또는 처방 수술했으니까 처방전 등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볼수 있는데요. 동일한 3분의 1악의 범위 안에서 박리 소파술을 하면서
발치를 하나 합니다. 같은 3분의 1학 범위에 있습니다. 박리소파술을 하면서 치아 하나는 안 되겠다, 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를 빼게 될 때 이때 발치의 수가는 50%만 인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일 범위 내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리소파술은 10번대 구치부를 하고 당일에 발치는 40번대를 한다면 그건 각각 100% 청구가 되지만 같은 동일 3분의 1학 선상에서 박리소파를 하면서 치아 하나를 발거하게 됐다라고 하면 발치는 50%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주 수술은 실크를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 수술에서 버는 산정할 수가 없죠. 딱 하나 치주 수술에서 버가 인정되는 경우 앞선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가골 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재생술에서 버의 다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 외에 치주수술에서 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라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크는 가능하나 버는 산정할 수 없다. 자, 그럼 아까 치은 박리소파술 복잡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 기억나시죠? 골성형을 위해서 버를 이용해서 골성형을 할 때 이때 버는 산정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단과 복잡 두 가지로 나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치주 판막을 박리하고 치석 제거와 염증을 제거하고 꼬매면 간단. 그리고 한두 개 치아만 가볍게 진행하는 경우도 간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개 치아만이라 하더라도 치조골이 수직적으로 골 흡수가 나타났을 때는 그래서 골 성형과 삭제를 동반해야 할 때에는 복잡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치은 박리소파술은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된다. 네, 맞는 이야기죠. 통상적으로 치석 제거 이상의 전처치, 그리고 치진환 측정 검사, 그리고 엑스레이, 그리고 마취, 투약 등이 수반되는 게 바람직하다, 권장한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개 치아라 하더라도 치근 분지 부위에 골 흡수, 수직적 골 흡수 양상이 있어서 치조골 변형 및 수직적 골 흡수가 확인되는 경우에 복잡으로 가능하다. 한두 개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복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동일 부위에 치은 박리소파술과 발치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각각 아니고요. 발치는 50%만 인정한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옳지 않은 건 바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마저 보시죠. 보험 등재된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에 재료 신고를 하고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네, 치주치료는 실크를 산정할 수가 있다. 재료 신고하시고 나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실까요? 다음 중 봉합사를 산정할 수 없는 행위로 옳은 것은? 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치주수술은 봉합사를 산정할 수가 있고 반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구강 외과 수술은 바가 인정이 되고 실크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라는 거죠. 치주는 실크, 구강 외과는 버.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늘 예외가 있는 거니까 한번 봉합사 관련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합사가 인정되는 진료 항목 중에서 구강 외과 파트 왼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외과는 실크를 주지 않고 벌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예외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구강 외과 진료에서 버는 너무 당연하고 실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보시죠. 치조골 성형수술. 네. 실크 받을 수 있습니다. 버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죠. 그 다음에 소대 성형 같은 경우에 순소대성형 또는 설소대성형술을 하고 나서 개창이라고 하죠. 열어서 절개해서 열어서 근육을 제거하고 다시 봉합을 한다거나 또는 상순 부위에 소대를 Z자 또는 Y자 모양으로 절개한 다음에 다시 봉합할 때 실크를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실크 인정된다. 자, 그리고 골융기절제술입니다. 토러스 제거. 아까 기억나시죠? 하악 설측에 있는 토러스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나서 꼬맸을 때 실크 인정된다.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뭘까요?
성형이라는 단어, 그리고 골륜기 절제술은 성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 뼈를 성형하는 수술이죠. 자, 이렇게 성형 수술에는 실크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공부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찢어져서 와서 꼬맸을 때, 입 안을 꼬맸을 때 구강 내 열상봉합술로 청구를 하게 되죠. 네, 이 또한 실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강 내 소염술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크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치은 치주부 병소 또는 종양 절제술에서도 실크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정도가 구강 외과에서 실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요. 그 외에는 절대로 실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강 외과는 대표적인 게 바로 발치죠. 발치하고 나서 봉합을 했을 때 실크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실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성형 수술, 그리고 토러스 제거하는 것, 그리고 열상 봉합, 그리고 IND 이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치주 수술은 고민하실 거 없고 실크를 다 받을 수 있다. 실크를 썼다면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가볍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버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치주에서는요. 자,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요? 치은 신부착술, 치은 성형, 치은 절제술, 그리고 치은 이식술, 그리고 치과에서 그나마 좀 많이 하시는 박리소파술, 당연히 봉합이 들어가죠. 실크 청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뼈이식, 그리고 조직유도 재생술 등에도 인정이 됩니다. 또 우리 치과에서 참 많이 하시는 치관 확장술, 크라운 랭스닝도 나 같은 경우에는 근단 변이 판막술이죠. 골삭제까지 병행한 근단 변이 판막 다. 그럴 때도 실크를 쓰시게 되고 이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면 엄청 쉽게 풀릴 것 같은데요. 봉합사를 산정할 수 없는 행위로 옳은 건 무엇이냐? 한번 보시죠. 답은 뭘까요? 치근 낭적 출술은 구강 외과 수술이고요. 성형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죠? 시스트를 제거하는 것, 봉합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구강 내 소염술은 외과술이긴 하지만 실크를 주는 좀 특이한 경우 말씀드렸죠. 협순 소대 성형, 치조골 성형술은 실크를 주는 예외의 외과 항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박리소파술은 치주 수술, 당연히 실크 받고. 자,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19번 문제입니다. 이제 보철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틀니부터 임플란트, 그리고 수복물 제거, 부착 관련한 문제 네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8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급여 틀니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틀니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보험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모두 다 보험이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금속상 완전 틀니, 또 레진상 완전 틀니 둘 다 보험이 되고요. 부분 틀니는 클라스프형 부분 틀니만 보험이 된다라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틀니는 당연히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 무치아 환자에게, 그리고 부분 틀니는 치아가 하나라도 있으셔야 되죠. 그게 임플란트 치아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치아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부분 무치아 환자에게 부분 틀니가 보험이 인정이 되죠. 완전 틀니는 5단계로, 부분 틀니는 6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마 치과에서 많이들 지금 시행하고 계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틀니 5단계, 부분 틀니 6단계, 여기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겠죠. 가끔 시험에 완전 틀니는 6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보기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X, 완전 틀니는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자, 공통점, 만 65세 이상 보험 적용, 이것도 너무나 당연히 아실 거고요. 7년 이내에 한 번만 보험이 된다. 7년 안 됐는데 떨어뜨려서 깨져서 다시 만들어 달라 보험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 어떤 경우 심각한 구강 상태의 변화가 있어 치조골이 급격히 녹아내려서 7년이 아직 안 됐지만 추가로 한 번 더 해드려야 되는 전문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병명은 K08.1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인 부담금도 한 번쯤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에는 5%, 의료급여 2종 같은 경우는 15%를 환자가 부담을 하고 틀니를 제작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루에 두 단계를 진행했을 때, 즉 첫날에 오셔서 바로 진단을 하고 등록한 다음에 알지네이트를 이용해서
예비 인상을 체득하거나 또는 기존의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서 환자의 맞춤 개인 트레이 또는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서 오늘 바로 러버 인플레이션까지 파이널 인플레이션까지 오늘 바로 떴다라고 하면 오늘 1단계와 2단계가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루에 두 단계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하루에 한 단계만 진행해야 된다라는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틀리에서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틀리에서는 하루에 두 단계를 진행했을 때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라고 풀어주세요. 임플란트는 그렇지 않죠. 임플란트는 하루에 반드시 하나의 단계만 들어가야지 하루에 1, 2단계가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틀리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올까 봐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 임시 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임시 틀리도 임시 완전 틀리가 있고 임시 부분 틀리가 있는데요. 뭐 사회생활이나 또는 식사 등등을 위해서 원 틀리가 나오기 전까지 쓰실 수 있도록 임시 틀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또한 보험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럴 땐 신청을 하실 때도 임시 틀리도 같이 진행합니다라고 체크해서 신청을 아마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 가격을 한번 보시면 임시 완전 틀리 같은 경우에는 267,430원입니다. 악당 가격입니다. 한 악당, 상악, 하악, 악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임시 부분 틀리 같은 경우에는 3치 기준으로 현재 7만 820원의 수가, 그리고 추가 한 치아당에서 6,81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에게 임시로 완전 틀니를 먼저 넣어 드릴 겁니다. 그때는 수가가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한 환경이죠. 치아가 하나도 없다라는 동일한 환경이기 때문에 금액은 하나로 저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부분 틀니 환자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존한 치아의 개수가 환자분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5개가 남아있고 어떤 분은 딱 2개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잔존한 치아의 개수에 따라서 임시 부분 틀니는 가격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환자분마다 돈을 내시는 게 다 달라요. 어떻게 구별하냐? 3치 기준으로 해서 추가 1치당 돈을 지금 매기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제가 한번 하악에 6전치만 있는 분의 상황을 한번 연출해 봅니다. 구치부 4, 5, 6, 7이 좌우로 없으시고요. 하악에 전치 6개만 있으세요. 그런데 임시 부분 틀니를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할 때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자, 이 환자분 지금 총 8개가 없으시죠? 치아가. 잔존한 치아를 반드시 치식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8개가 없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기본 3치 묶으시면 되죠. 7만 820원 하고요. 추가로 몇 치아가 더 필요한 상황이죠? 네. 5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810원 곱하기 5개랑 7만 820원이랑 합치면 대략 10만 원이 좀 넘겠죠. 그 금액에 환자가 30% 또는 5%, 15%를 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시 틀니의 본인 부담금 방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환자분이 치아가 딱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12개가 없어요. 7번에서 7번까지만 인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치에 딱 두 개만 있고 나머지 12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일단 세 개를 묶으셔야 되니까 3치 기준 하나 받으시고 나머지 12에서 3을 빼면 9가 남겠죠. 추가 9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본인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니 제작 시와 임시 틀니 제작 시에 동일하게 환자분이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임시 틀니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진찰료를 청구한다거나 또는 유상으로 등록해서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아,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급여 틀니의 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옳은 것. 1단계, 2단계 시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 동시 산정이 가능하다. 네, 이게 틀니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2번 볼까요? 급여 틀니 제작 후 파손이 된 경우에 7년 이내라 하더라도 한 번 추가로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네. 7년 이내라 하더라도 1회 추가로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선가 본 적은 있지만 파손돼서 깨져서 다시 해줄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치조골의 상태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소실되면서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하지, 파손되어 깨져서 7년 안에 다시 해줄 수 있다,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급여 틀니 1단계까지만 진행하고 만약에 치료가 중단되었다면 이때는 진료비 산정이 불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등록하고 치료 계획 세운 것까지가 1단계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 본을 떼지 않은 상황인데 환자분이 오질 않으세요. 1단계까지만 하고 스톱됐다고 해서 우리가 1단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죠. 따라서 진행한 것까지 청구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환자가 다른 치과로 가셔서 다시 1단계부터 하실 수는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병원에서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시거나 또는 가끔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 공부를 더 하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1단계까지만 진행되고 스톱됐다면 진행한 것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임시부분 틀니 제작 시에 4치 기준으로 적용하되 1치당 수가가 추가된다가 아니라 아까 기억나시나요? 3치 묶어서 하나, 그리고 추가 1치니까 4치가 아니라 3치입니다. 잘못됐고요. 임시 틀니는 무상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다? 아니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임플란트의 재수술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제 임플란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수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재수술 시 산정 방법. 첫 번째, 2단계 고정체 식립, 즉 픽스처를 이제 수술을 했어요. 픽스처를 심고 뼈하고 유착되는데 실패해서 다시 수술이 필요할 때 산정한다. 네, 맞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청구하나요? 2단계 행위료의 50%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 2단계를 이미 청구를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하는데 또 2단계를 할 수 있나요? 네, 2단계의 50%를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대는요? 재료대는 100%를 다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단계, 2단계와 재료.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러면 2단계 50%와 재료를 다시 청구하고 그리고 이어서 3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그럼 다시 수술하고 50%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요.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술 중지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시술 중지 신청을 먼저 하시고 다시 재시술 등록을 하셔야만 2단계 50%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거죠. 그냥 수술만 다시 하고 50% 또 청구합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삭감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 시술 중지 재수술 등록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처리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패했던 픽스처를 제거했으니까, 흔들려서 제거했으니까 임플란트 제거술 단순 청구할 수 있죠? 라는 질문에서는 X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과정에서 실패한 것을 제거하는 건 제거료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크라운까지 다 씌우고 그 치아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추후에 이걸 제거하는 건 임플란트 제거술이 되지만, 수술을 하는 중간에 실패해서 제거하는 건 제거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 임플란트 재수술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고정체 식립술 후에 골유착 실패로 재식립하는 걸 말한다. 네, 재수술이니까요. 재식립하는 경우 2단계의 50%를 산정한다. 네, 맞습니다. 2단계 행위료의 50%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골유착에 실패한 고정체를 제거하는 경우에 고정체 제거술은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임플란트 제거술은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술 중지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네, 맞는 이야기죠. 시술 중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재시술 등록까지도 하셔야 합니다. 자, 5번, 재식립 시에 픽스처 재료대는 다시 100%를 준다. 네, 행위료는 50%, 재료대는 100%를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보철물 제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철물 제거 산정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선생님들 개수 산정, 브릿지 제거 개수 산정 아시죠? 어떻게 하죠? 지대치는 각각 인정하고 연결된 인공치는 묶어서 하나로만 인정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XX27입니다. 25번과 26번의 인공치가 붙어 있죠. 자, 이럴 때는 24번 하나, 27번 하나, 25, 6번 묶어서 하나, 총 복잡 3개가 되겠습니다. 네, 크라운, 인레이, 브릿지 제거는 복잡인 거 아시죠? 복잡 3개. 맞네요, 1번은. 자, 2번 보기 보실까요? 24번, X26번. 자, 그러면 당연히 3개가 되겠죠. 25번 하나 단독으로 판익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31번, 33번, 35번이 지대치고 2번과 4번 치아가 없는 인공치입니다. 자, 인공치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죠. 사이사이에 끼어 있죠. 이럴 때는 각각 하나의 치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잡 제거 5개 맞는 말이네요. 자, 4번, 35번 인레이를 제거했을 때 인레이도 복잡으로 인정되는 거 아시죠?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브릿지는 복잡이다. 자, 그러면 하나, 맞죠. 시당이니까. 5번 보기 볼까요? 광중암 레진을 제거했다. 16번. 광중암 레진 제거는 보험으로 산정할 수 없다? 5번이 옳지 않은 건데요.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문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광중암 레진은 비급여 재료잖아요. 비급여 재료니까 제거료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다면 인레이나 브릿지는 비급여가 아닐까요? 다 비급여죠. 네,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제거한 행위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비보험으로 떼웠는지 보험으로 떼웠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 하신 시술의 행위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광중암 레진이라 하더라도 제거료를 당연히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레진 제거는 복잡이 아닌 간단으로 인정하죠. 따라서 수복물 제거 간단 1회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산정할 수 없다라는 보기가 잘못된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보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